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원제라 가드너 수달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을에 페라고늄들을 새로운 흙으로 분갈이를 했잖아요. 그 분갈이한 페라고늄들이 새 흙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. 지금 온실에 이렇게 오래된 토분 안에 페라고늄들을 키우고 있어요. 페라고늄 흙은 올 가을에 제가 처음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상토 포기하고 피트모스를 활용해가지고 배합한 흙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. 피트모스가 배수가 잘 안 된대요. 그래서 펄라이트나 강물회를 많이 섞어서 이렇게 토분에 식재를 했습니다.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. 조금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자면 제가 피트모스가 배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강물에 펄라이트를 피트모스와 1:1 비율로 넣었는데요. 이렇게 토분에다가 키우시는 분들은 펄라이트나 강물의 양을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. 페라고늄의 물마름을 가장 잘 맞춰줄 수 있는 게 토분인데요. 이 토분이 물마름을 가장 빠르게 해주잖아요. 그런데 흙에서도 이렇게 펄라이트나 마사, 강물회를 많이 섞으면 물마름이 진짜 빨라요. 그래가지고 물 주는 게 일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저처럼요. 그래서 제가 올여름에 상토를 포기하고 피트모스를 선택한 이유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상토의 주 성분인 코코넛 피트 있죠. 코코피트, 그게 많이 부패가 되고 썩어서 그렇게 되면 여름을 힘들어하는 페라고늄 뿌리가 건강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상토 포기하고 가을에 피트모스를 활용해서 분갈이 흙을 만들었는데 현재까지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. 단 제가 너무 많이 배수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토분에 식재하고 물마름이 너무 빨라서 만약에 저처럼 피트모스를 배합한 흙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그런 흙을 조금 줄이시기를 권장을 드려요. 제가 피트모스를 선택한 이유는 페라고늄이 약산성 흙에서 잘 자란다고 했어요. 약산성 흙을 만들어주기에 가장 좋은 흙이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피트모스가 산성 흙이에요. 그런데 이제 피트모스 중에서 원회용으로 나오는 그런 피트모스가 있습니다. 약산성 흙을 좋아하는 식물을 분갈이할 때 사용하는 흙으로 아주 좋습니다. 피트모스와 더불어 배수를 도와줄 수 있는 흙을 좀 더 추가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화분 종류 중에 이제 선택을 하시겠죠. 저는 토분을 선택했고 어느 분은 플라스틱분, 도자기분 뭐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실 텐데 화분에 따라서 배수를 도와줄 수 있는 흙의 비율을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저처럼 토분에 식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흙을 줄이셔야 합니다. 피트모스의 양이 더 많고 펄라이트나 강물에는 좀 더 줄이시면 물 주는 데 수고를 좀 덜을 수 있겠죠. 여름을 보내고 피트모스로 분갈이한 후에 애들의 회복 속도가 다른 애에 비해서 참 빨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빨리 회복을 하니까 제가 삽목할 가지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또 페라고늄도 건강하게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. 아직 피트모스로 분갈이하여 여름을 보내본 경험은 없어요. 그래서 내년 여름이 피트모스를 배합한 흙으로 보낸 다음 어떤 페라고늄들의 물음병이나 생존율이 어떻게 변할지 그때 또 영상을 담아보도록 할게요.